우리는 황색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 황금 바람이라고 말아야 돼. 맞아요. 황금 바람이 응.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북풍과 남풍이라는 주제로 아버지께서 또 얘기를 하실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제목만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한데 아버지, 그 무슨 뜻이에요? 북풍과 남풍. 풍이라는 건 바람이 난 소리야. 예, 응? 그쵸. 그래서 북한에서 말하는 게 뭐인가? 황색 바람. 예, 황색 바람. 드라마 못 보고 영화 못 보고 황색 바람을 철저하게 막자고 해. 예. 북한 당국은이. 예. 그런데 원래는 황색 바람이 아니라 황금이야, 황금. 맞아요, 응? 아버지. 황금 바람 맞아요. 왜 황색으로 하는 거야, 북한이? 예. 누른 황금 색이 누래. 예. 황색이야. 예. 그래서 황금이라는 말을 못하고 황색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된다, 아버지. 금은 일단 불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지. 자본주의에서 들어오는 황금을 막자. 그러니까요. 그거야. 근데 북한이 그걸 왜 제일 나빠하는가? 예. 자본주의 황금이 들어가는 날에는 사회주의는 절대 그걸 방어를 못해. 방어할 수도 없고 막을 길도 없어. 그래서 그 자본주의 황금을 막자는 것이 그래서 그래. 뭐 자기네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핵보다 더 무서워하지. 그렇지. 북한은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경제는 자본주의야. 예. 그래도 다 통제하잖아. CCTV 매덕만 돼 설치해놓고. 통제는 해도 예. 중국의 그 국민들은 자본주의 사상 절반이 사회주의 사상 절반이라고 절반. 이렇게 봐야 돼. 완전한 그렇죠. 사상 사회주의는 아니야. 맞아요. 중국도. 맞아요. 예, 예. 북한처럼이.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중국에서 북한으로 황금 바람이 내려불게 되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북풍으로 북풍이 남쪽으로 황금 바람이 내려불게 되면은 어느 도가 넘는가 한번 지도를 보라. 중국에서 내게 되면 압록강 쪽에 평안북도하고 자강도가 있어. 량강도가 압록강의 절반이 있어. 그 다음에 두만강에는 량강도 절반 땅에 함경북도가 완전히 퍼있어. 예,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북쪽에서 북쪽에서 황금의 바람을 내려불게 되면 네 개 도가 망해. 함경남도,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네 개 도야. 그리고 남쪽에서 또 황금 바람을 북풍으로 원래 불게 되면 강원도 그냥 황해남도, 황해북도 이게 다 우리나라 남쪽과 다 연결된 전연지대야.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8개 도인가 9개 도인가 거기에서 9개 도에서 온전한 도는 평안남도하고 함경남도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황색 바람으로 오염되지 않을 지역이 곧 두 지역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 도밖에 없어. 예. 그래서 북한에서 황색 황금바람이죠. 황금바람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그래.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대북방송이 소위 말하는 황금바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삶 그대로를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뭐 정상회담하면 이거부터 걸고 넘어지잖아요. 너네 그거부터 막아라.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또 중국에서 내려불게 되면 네게 도가 황금으로 물들어, 황금으로. 황금으로. 그러니까 이 황금바람을 쏘는 게 중요하네요. 거람, 그래야 빨리 저 북한이 무너질 텐데. 거람,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이 황색바람. 예. 실제는 황색이 아니고 황금이래. 황금인데 황금바람이란 말을 못하니까 황색으로 이렇게 이들이 말을 만든 거네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래서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김정일이 제일 무서운 게 황색 바람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막을 길도 없고 막지도 그렇죠. 못해. 예. 황금 바람을 맞은 사람은 예. 그 벗을 못 나. 그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57년 동안 받은 세뇌가 일주일 만에 황금 바람에 그 전체적으로 맛본 것도 아니고 전철에 대한 요만큼 맛보고 사상이 변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그 이념과 대한민국 우리 자본주의의 이념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이념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예. 진리라고 봐야 돼. 왜 북한이 변화가 못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거를 드라마를 보면서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저게 착각이며 아니면 그냥
만족의 대상인 거예요. 로망의 대상이지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그래.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북한이 예. 그 황금 바람 때문에 한국 드라마, 외국 드라마, 예. 그래 외국 라디오 방송 예. 일체 못 보게 하고 신문 예. 일체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일체 여행 못 다니게 하고. 그렇죠, 아버지. 세계적으로 예. 여행 못 가는 게 북한밖에 북한 없잖아요. 어, 북한 하나밖에 없어. 오직 간다면은 예. 그 너희들 돈벌이 하래. 예, 맞아요. 응? 북한이 너희들 그 김정은이 돈 주머니를 채워주래. 그 너희들만 해외 나가. 그리고도 그 해외 나간 예. 너희들 역시 예. 완전은 엄격한 통제 속에서. 그렇죠. 이? 그 나라 바람도 제대로 못 맞아. 그 난 너무 안타까운 예. 게 이 사람들이 그나마 북한을 벗어나서 해외로 나와서 몸은 자유의 몸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도 정신이 자유가 없으니까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이제 드라마 볼 때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우리는 북한에서 해외 나가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걸 못하지. 꼭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미국을 간대요. 그 미제 철천지 원수. 그 미국을 간대요. 그 우리 북한에서 할 때는 이제 철천지 원수라고 들었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또 미국을 간대. 그래서 난 그때 야, 저 남조선은 진짜 식민주의가 맞나 보다.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미국을 가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식민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이 황금 바람 때문에 북한이 예. 해외 나간 노동자 역시 이 그 나라 전직을 맘대로 관광도 네, 못하고 맞아요. 하는 원인이 그 황금 바람이 물들을까봐 그래. 북한에서 말하는 한류를 북한에서는 불순물이라고 해요. 자본주의 그럼. 불순물, 황색 바람 이거 보다가 잡히면 징역 10년까지 딱 법으로 확정해놨대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재작년에 이렇게 공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온 공연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도 봤어요. 근데 우리 남한에서 백지영이며 뭐 레드벨벳이며 이선이며 공연하러 올라간 우리 남측 공연은 북한 그 전 국민이 못 본 거예요. 그냥 예, 그 딱 그 보는 것만 실황으로 해서 선정용으로 쓰고 이게 황색 바람이니까 못 보게 한 거잖아요. 그럼요. 아버지. 쇼만한 거지 결국에는. 우리는 황색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 황금 바람이라고 말아야 돼. 맞아요. 황금 바람이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황금 바람만 잘 쏴 올려 보내게 되면은 정말 이 통일 쉽게 될 수 있어. 그 불쌍한 북한의 국민들이 예. 눈을 띄워주고 이 희망의 길을 열어줄 수 맞아요. 있고 이게 이 황금 바람만 잘 불어 넣어줘서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자유의 이제 그 황금 바람을 맛보고 눈을 뜨면은 그 어떤 몇천억을 투입해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려고 하는 효과보다 엄청나지 아버지. 그럼. 천문학적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불어 넣지 못하면 저기 듣지도 못하고 들을 길이 없잖아요. 그쵸. 뭐 백마디 말보다 저 사람들이 딱 보고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게 엄청난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유가 별거 아니에요. 그는 누구한테 억압 안 받고 그 대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누리고 울고 웃고 이게 정말 자유인데 그게 북한은 안 되잖아요. 감정과 사랑과 이 정신세뇌까지 모든 게 싹 다 통제가 돼가지고 그냥 노예처럼 저렇게 살아가고 정신,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북한 사람들. 어떡하나 황금바람이 북한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그런 환경들이 계속 열리고 또 막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멀지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탈북민 유튜버들의 영상이 북한으로 간다면 그 무엇보다 또 한류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충격과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 황색 바람, 예, 북한에서 황금바람이란 말을 못해서 황색바람이라고 이렇게 언어를 교묘하게 써가지고 주민들에게 억압하고 형을 먹이고 하는 그런 잔인한 얘기를 오늘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황금바람이 북한으로 솔솔 북한 주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 눈을 탁 뜨고 정말 저 북한 내부에서도 인민봉기라는 게 좀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은중 텔레비전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